그래서 때렸어요? 얘를? 아니 때리진 않고 성훈아 자꾸 이렇게 손 들면 안 돼요 성훈아 왜? 이랬는데 여기 엉덩이였구만 여기 엉덩이였구만 아니야 이 소리에 성훈아, 애들이 성훈아 여기 엉덩이였구만 이 소리에 애들이 때리는 거라서 아, 아니야 괜찮아요 손 드는 게 왜 성훈이 뭐, 표정은 그래. 지금 되게 억울한 표정인데요? 그럼 맞았는데 뭐 시혁은 왜 손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데 돈 뺏어가는 건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가족인데 그거. 왜 뺏어? 맞아.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나랑 놀 때가 누굽니까? 나랑 놀 때. 네? 현석은 아니에요, 혹시? 현석 같은데? 아닌가? 현석은 맞아, 맞아. 현석은 엄마랑 뭐하고 노는데요? 그게요. 저는요. 정말 엄마랑 있으면 진짜 신나거든요. 왜냐하면요. 엄마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현수야 엄마랑 뭐 할 때 그렇게? 뭐하고 놀아요 엄마하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항놀이예요. 아 공항놀이요? 공항? 네. 현수가 비행기를 무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잔뜩 진열해 놓고 저보고 어떤 거 탈래요? 뭐 갈아타세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면서 계속 비행기를 태워줘요. 거기서 비행기 그렇게 많이 태워줘요. 그리고 자기가 관장님이라면서 저한테 태권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요, 현수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따로 있는데 혹시 알아? 뭐야? 목욕! 그렇지. 저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막 피곤한데 사실 같이 놀아주는 거 현선 신났겠지만 저는 조금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선아 씻겨주고 막 목욕하고 그럴 때 현선 볼 때가 엄마 그때 피로가 싹 풀려. 현선은 엄마는 현선이랑 노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요? 왜냐면요. 엄마가 열심히 날 낳았잖아요. 그래서요. 날 좋아하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열심히 난 거예요? 이틀 동안 배가 아야야 해서 겨우 내가 낳은 거예요. 잘 알고 있네. 네. 네. 저 현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서를 진통을 꼬박 이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나 다른 가족들이 그냥 수술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갖고 막 견디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신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현서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태어났는지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팠는데 현서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낳았지? 이러면서. 현서야, 엄마가 그 현서 정성껏 낳았잖아, 열심히. 그래서 엄마가 현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주만큼 지하만큼. 우주만큼 지하만큼. 네, 현서는 저 엄마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 아이고 내 강아지 왔구나 또 뭐 해주는 거 있어요? 뭐 포그예요 어? 포그예요 아 포그? 아 허그? 허그 자 이렇게 어떻게 보여줄게 이렇게 안을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나와 그쵸? 막 안고 뒹굴죠? 네 아이고 현상은 좋아하는 네. 걸 노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네.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작곡이에요. 자작곡이에요, 지금. 가족 모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요. 즉흥적인 작사 작곡이었어요. 작곡이에요? 네네. 작곡 했네. 괜찮아요. 저도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할머니한테 또아리라는 기분 또아리?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 또아리 이렇게 뱀처럼 또아리 튼다고. 아, 또아리가 아니라 하도 제가 엉뚱하니까 할머니가 넌 또라이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또아리로 집에서 막 저 키우는 파충류 막 할머니 얼굴에 얹어놓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라고 해서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해놓고 미안하니까 제한테
아이돌 그 스타같이 너가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할머니가 둘러댔는데. 알겠습니다. 자, 며느리 고를 때.